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 거야. 이건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 말 잘 듣고 있으면은 좋아한다고 그런 거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계속 그냥 마음에 담고 있었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그 어른들이 그냥 애기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 맞아. 어, 너 말 잘 들으면 뭐 장난감 사줄게. 그럴 때 있지. 어, 애기들은 그것만 보고 기다리고. 맞아. 어, 그런 작은 선물에도 그러는데. 그치. 다름 아닌 엄마인데. 엄마. 버티는 힘이 되는 거지. 어. 그렇게 철수는 간절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 복연 씨는 그때 대구 교도소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하혈 때문에. 피가 멈추지를 않았대. 결국 정신을 잃고 거의 반송장이 된 후에야 교도소에서 형 집행정지를 시키고 병원으로 보냈어. 응급수술을 받고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 입원실이었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나라면. 나라면. 도망갈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아들 찾으러. 그렇지. 어. 자, 복연 씨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네. 학철이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치자. 탈출을 결심한 거야. 근데. 지금 수술 부위에 실밥도 아직 안 뽑은 상태야. 온몸이 엉망이야. 그런데도 복연 씨는 몸을 일으켰어. 저 화장실 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망쳤어. 머리가 핑핑 돌고 진땀이 계속 줄줄 흘러.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순 없어. 금방이라도 누가 뒷덜미를 확 잡아칠 것 같지? 자, 복연 씨는 성공했어. 성공하셨어? 어. 다행이지. 응. 자, 근데 생각을 해봐. 형 집행정지 중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상 뭐야? 탈옥이지. 탈옥이야. 잡히기라도 하는 날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하지만 복연 씨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 네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갖다 죽였는지 우리 학철이 죽지 않고 어디서 살아있어 한 분만이라도 모습 보여달라.